그게 이제 나라의 관계도 그렇고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저 하늘에 떠 있는 많은 별들이 생긴 역사를 보면 똑같아요. 본래 먼지라. 그 먼지가 전부 하나씩 어쩌다 있어 있는 먼지가 이제 만나게 돼. 그러면 거기에 이제 힘이 생기잖아요.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먼지 끌어들이긴 쉬워. 두 개의 먼지가 만나가지고 조금 큰 먼지가 됐잖아요. 그럼 그 옆에 있는 작은 먼지 끌어들이긴 아주 쉬워. 그만치 이제 인력이 생겼으니까. 그 다음에 세 개가 뭉쳐지면 그 옆에 있는 거 끌어들이기는 너무 쉬운 거라. 그렇게 해서 자꾸 힘이 더 생겨요. 그게 이제 말하자면 최초에 이 지구가 생기고 하는 그런 과정들, 저 별들이 생기고 하는 과정들이 전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. 지금 떠 있는 별들은 지금도 계속 그런 과정을 형성해 가면서 그 성주 개공하는 그런 그 곳도 얼마든지 또 많이 있고요. 국가도 마찬가지고. 우리 눈에도 뻔히 보았지만 그저 구소련이 붕괴해가지고 낱낱이 저 작은 세계 나라들이 다 갈라졌잖아요. 크게 있다가 저렇게 갈라지고 또 언젠가 또 하나로 또 될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. 아무튼 그 나라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사방으로 아주 그 먹고 입고 할 그런 그 의식만을 찾아서 그렇게 곳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자기가 처음 떠났던 그 나라로 향하게 되었다. 그런 뜻입니다. 우리도 이제 이게 이제 그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오운과 육근을 가지고 이 몸뚱이만 가지고 몸뚱이가 내 전체다라고 나의 삶의 모두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는 그저 의식주 이몸 그저 유지할 그런 그 궁리만 하고 몸 유지할 생각만을 하는 거죠. 그러고 사는 삶입니다 이게. 그러다가 본국으로 향했다 하는 게 뭐야? 이제 조금 이제 정신 차리게 됐고, 인생이 이것뿐인가? 인생이 이것뿐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. 살다가 전혀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보고, 그저 직장 생활에, 출근, 퇴근, 출근, 퇴근, 그저 피곤하고, 늘 거기에 이제 치닫거리하고, 아무것도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도 못하고, 그렇게 한 번도 인생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. 그거예요.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불법을 만났거나 아니면 스스로 생각이 들었거나 간에 그 사람 사는 게 이것뿐인가? 이것 말고 달리 다른 사는 방법은 없는가? 인생의 본질은 뭔가? 왜 사는가?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? 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됐다. 본국으로 향하게 됐다. 근사하잖아요. 이 아이가.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. 치병사방이라 사방으로 돌아다녔다. 참, 그, 이 경전의 그 말씀은 단순하게 해놓은 것 같아도 그 속에 그런 의미를 그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. 평생 무슨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무슨 그 그러다가 결국은 그돈몇푼 때문에 문득 그 소중한 생명을 갖다 집어 던져버려. 참 너무 철이 안 들었잖아요. 지혜가 없다 이 말이면 철이라는 게 지혜란 말이면 지혜를 우리말로 하면 철. 너무 인생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산 거예요, 그게.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을까? 그거 뭐, 나이도 많고, 무슨 뭐, 세상 지식도, 세상 지식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. 그러니까. 전부 의식주 문제, 의식주 문제, 1차적인 의식주 문제 해결도 여러 차원이 있잖아요.
겨우 의식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고, 거기서 조금 더 나은 해결 방법, 보다 더 나은 해결 방법. 그게 이제 뭐 나중에 또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세상에 이제 내놓는 자기 표현의 이제 욕구, 마슬로의 뭐 인생 인간 5대 욕구인가 하는 그런 것 있어요. 그런 욕구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결국은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라. 그걸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기준한 목숨 그걸 갖다 버리지 않지. 사람이 살면서 왜 실수 없겠어요? 누구나 실수 투성이야. 실수는 하게 돼 있어. 누구나 한다고. 근데 실수 한두 번 했다고 해서, 그렇게 그 목숨이 그 소중한 것을 갖다가,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. 조금이라도 좀 인생 문제를 생각하고 살았더라면은 그런 일은 없지요. 참, 어느 한 곳으로, 그렇게, 아무것도 옆도 뒤도,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치닫는 인생이라는 게 참, 생각해 보면, 참 안타깝지 이럴 데 없어요.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비록 뭐 세상의 이름을 크게 드날지도 못하고 크게 썩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그 우리는 이 불법을 만나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.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. 성인의 경전을 앞에다 놓고 이런 이야기를, 그게 뭐 바로 이야기하는지 틀리게 이야기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, 그냥 갈팡질팡, 천방지축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. 이거 소중한 거요.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.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졌으니까 하는 겁니다. 여기 다 그 얘기 있거든, 사실 이 이야기가. 연기 장대하야는, 차, 우리도, 찔하죠, 생각하면은. 삐끗했으면 이런 자리에 못 올 뻔 했는데, 어쩌다가 이렇게 오게 됐어? 묘하게도 그렇게, 피하고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요. 생각해보면, 수많은 그런 그, 못 올 인연들이 많았는데, 그 인연들 다 피하고 여기까지 왔다. 생각해보면 아찔하죠. 그러한 것을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쓰겠습니다. 연기 장대하야는 나이가 이미 좀 들어서는 이런 내용은요, 여러분들 세상 오래 고생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저보다 이야기하기로 하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어요. 경험이 많고 또 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연기 장대하야 가부공곤하야 시빙 사방하야, 사방으로 돌아다니다. 겨우 여기 가서, 뭐, 몸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뜻도 되지만은, 또 우리,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가치관 또는 관심사, 이것이
여기 저기로 기웃거리고 살잖아요 우리가. 이게 더 좋은 삶인가, 저게 더 좋은 삶인가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,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리가 기웃거리면서 살아왔습니까?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. 뭐 사방으로 돌아다녔다. 물론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겠지만은 돌아다닌 게 뭡니까? 결국 기웃거리는 거죠. 치병 사방하야 이구의식 할세. 점점 유행하여 우향 본국 이르이다. 그 다음에는 세 줄을 읽는데 그 밑에 넉자 이전까지 읽겠습니다. 셋째 줄까지. 기부설레 구자부득하고 중지일성 이러니 귀가 대부라 재보무량하며 금은 유리 산호 호박 발여 주 등이 기재 창고에 실계 영일하며 거기까지. 기부설레 그 아버지는 그 본국에 먼저 와 있었다. 뭐 아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먼저 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. 설레 먼저 왔음에 구자부득하고 아들을 구해서 여기저기 또 이제 알아보았지만은 그 아들을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중지일성이라니 중간에 일성에 머물렀더니 한 도시 여기서 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엔 전부 성 안에 도시가 있었으니까 한 성에 머물렀더니 귀가 대부라 그 집은 아주 큰 부잣집이라 재보가 무량하며 재산과 보물들이 한량이 없으며 금이라든지 은, 유리, 산호, 호박, 파려, 주 했는데 진주 이렇게 하면 그 뭡니까 칠보가 되나요? 금은 산호, 유리, 산호, 호박, 파려, 진주 그럼 칠보가 되겠네요. 7가지가 등에 기재 창고에 그 여러 창고에 창고가 하나가 아니요. 금 창고, 은 창고, 뭐 유리 창고, 창고마다 그 보물 종류마다 창고가 다 하나씩 있다 이렇게 봐도 좋고 금 창고는 뭐 더 많고 등에 그 여러 창고에 실계 영일하며 그래서 모두 창고마다 뭐 비어 있는 창고가 없어.
창고마다 전부 넘쳐나, 그냥, 하도 그 보물이 꽉 차가지고 문을 닫을래야 문이 닫히지가 않아. 예. 막 넘쳐나고 막 빚어나오니까,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. 이게 이제, 뭐겠어요. 이 부자를 이야기를 했지만은, 부자라는 게 누구게? 우리 자신이다. 우리 자신의 본래 갖춘 그, 어떤 부유성, 부유만득이나 탕무섬진이라 그랬어요. 부유하기로는 온갖 만행만득을 다 갖추고 있어. 우리가, 우리 한 마음이. 예, 다 갖추고 있어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잘 작용을 하면은 그냥 눈에 보여. 눈에도 보이고 현상으로 다 나타나요, 사실은. 현상으로 다 나타나고 그걸 작용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현상으로 그냥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 그 상황 따라서 각각 다른 것입니다. 누구든지 다 본래로 갖추고 있는 거예요. 금은 유리 찬호 호박 파려 진주 이러한 칠보라든지 그 외에 모든 뭐 값진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 창고마다 꽉꽉 차 있어서 막 넘쳐나고 있다. 이런 그 그 넉넉함이 우리의 그 자성자리, 우리의 불성자리, 진여자성자리가 본래 그렇게 완전 무결하게 갖추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. 거기에 회복하는 거예요. 아버지를 만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몸뚱이 이것뿐인가 하고 살다가 부처님의 그 진리를 깨달은 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자성 자리에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갖추고 있구나. 모든 것이 갖추고 있구나. 이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치하고 이 이야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. 그래요. 여기 이야기로는 이제 뭐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서 어느 도시에 머물렀는데 아주 부자가 됐다. 부자였었다. 재보가 무량했다.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은 우리가 본래로 갖추고 있는 그런 그 무한한 그런 그 보배, 진여불성의 무한한 자비와 지혜, 넘쳐나는 자비와 지혜와 덕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거기까지 또 쓰시겠습니다. 기부설례 부자부득하고 중지일성이러니 귀하 대부라 그 집은 큰 부자라
부자가 돼도 그 관리를 현명하게 잘 해야지. 관리 현명하게 못하면 뭐 개망신만 하고 모두. 기가 대부라 제보 무량하며 금은 우리 산호 호박 파리야 파리 여기구나 파리 주 등이 기재 창고에 그 모든 창고에 실계 영일하며 실계 영일하며 다 쓰셨죠. 그 다음에 또 그 옆에까지 한 줄 같이 읽겠습니다.
다유 동복과 신좌 이민하며 상마 거성과 우양 무수하며 거기까지. 제보가 무량해가지고 칠보가 그냥 창고 창고마다 그냥 넘쳐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다 관리하려면 어떻게 예, 일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. 다유 동복과 동복과 이제 일꾼들입니다. 뭐 종 무슨 뭐 일꾼들 보통 그 다음에 신좌 이민 하는 것은 신하 격인 그런 그 말하자면 뭐 집사라고나 할까요 그런 정도 격인 신좌 도울 좌자 그 다음에 관리 이민 관리하는 사람들 백성 이민 그런 이들이 또 엄청나게 많고 다유 많고 그 모든 창고를 관리하고 뭐 또 이렇게 내보내고 또 드리고 뭐 하려면 이제 뒤에 또 그런 게 나오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일단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? 그 다음에 상마거성, 코끼리니 말이니 저기 저 인도 같은 데라든지 기타 뭐 스리랑카 뭐 등등 그런 데는 또 코끼리가 얼마나 많으냐 그것도 중요한 그 부자의 조건이에요. 말 그 다음에 수레, 거성. 그 다음에 우양, 손이 양이니, 무슨 뭐 약허니, 무슨 뭐 등등 뭐,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아. 헤아릴 수 없이 많아. 뭐 수만 마리, 수십만 마리, 수백만 마리가 아니고, 어마어마하게 많다. 그러니까, 이 법화경이 결집될 당시의 어떤 그 시대적 어떤 상황에서 가장 그 부유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모든 조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릴 수 있는 데까지 그리게 된 것입니다. 그래봐야 우리 마음에 본래 지니고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부유성, 부유함 그것은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죠. 다 표현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현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야 조금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는 짐작이 가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. 사실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몇천 배, 몇만 배 더 넉넉하고 많고 유능한 그런 그 능력을 우리들 진여불성 안에는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. 자, 거기까지 쓰시겠습니다. 다유 동복과 많이 있다. 동복, 일꾼들. 신좌 이민이 많으며 신하와 돕는 사람들 왕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왕 수준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신하 신자를 썼지 예. 신좌 이민하며 상마 거성과 우양무수하며
소와 말도 무수히 많으며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자가용 비행기다.